우리 딸이랑 사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예 없대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해 자꾸 몇 번씩. 아, 예. 답답하게 진짜. 예. 왜 이렇게 우울해? 우리 언니 사주 팔자를 보니까 고독하다 그래서 신목요 여자요 남자의 직성의 사주가 너무 뚜렷하게 있고 언니가 촉감과 예감에 오늘 직성이 남다르고 꿈땜을 잘한다 그래. 오늘 사주 팔자에 언니가 집안으로 보면은 오늘 윗대 할머니냐 윗대 이렇게 증조냐 고조부에서 언니 우리네 같은 사주가 있어. 우리 저 할머니가 요 이렇게 무당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게 그때 나와요? 아니, 나오니까 얘기하지 안 나오는 게 있어. 그런데 언니 사주 팔자에도 언니가 일부 종사를 못하라는 사주야. 어? 언니가 남편 그늘자에서 살 수가 없고 언니가 치마 둘러 여잔데 언니도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식당 영업이나 언니가 사람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언니가 이렇게 사람을 케어하는 도움이 뭐 이런 쪽으로 언니가 살아야 되는 게 있어. 어? 응? 지금 뭐예요? 지금도 식당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밥 장사? 예, 예. 근데 뭐 가게를 올해 뭐 언니가 늘리려고 왔을 때 아니면 문서를 잡으려고? 아니 그거보다도 저희 딸 집으로 이사를 가면 어떡하 싶어서 이사? 예. 이사? 예. 이사할 수 없는데. 아니 딸이 지금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옆에 가서 좀 보살펴 주는 게 좋을까 싶은데. 이사 가는 걸로는 안 돼요. 언니가 글쎄 이사 가면 언니가 힘들어. 올해 손재가 날 수 있고 언니가 괜히 후회할 수 있어. 우리 딸이 임신했어요? 아니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임신까지는 안 바라는데 아니 이사 가자 가고 싶은데 그 시집 갔어. 1년도 안 됐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살이 빠지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맨날 힘들다 그러고 이러니까.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네. 혹시 사이가 바람이 난 거 아닌지 또 혹시 맞고 사는 거 아닌지 우리 때 많이 맞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니지. 딸이 몇 살이야? 일단 직장가예요? 예, 네, 직장가이고 있어요. 딸 이름은 뭐예요? 응? 사이는? 이름이? 지금 2살 많아요. 우리 2살 많아요. 생일은? 생일이 이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지. 딸 사주가 높은데 엄마 딸 사주도 만만치 않아요. 응? 어? 궁합이 안 맞아요? 궁합이 안 맞진 않아. 안 맞진 않은데 딸이 기세가 강하고 또 사이는 좀 묵묵한 스타일이에요. 예, 응? 이게 먹어요, 얘가. 그러니까 자꾸 부딪힐 수 있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요. 응? 그 이사 가는 거 이사를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사 수는 없어, 엄마. 이사 가면 엄마 오래 몸이 많이 아파. 어? 안 가는 게 좋아. 응? 아니 근데 애가 그렇게 살이 빠지고 보니까 가서 좀 이렇게 밥도 좀 해주고 싶고. 살이 빠지는 거는 뭐 빠질 수도 있지. 그런 거 엄마가 일을 하면서 딸 사이가 오라고 그래? 아니 응? 그런 말은 안 해봤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막 그러고 뭔가 말은 안 하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사이가 혹시 뭐 바람 그런 거는 없어요?
사이? 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애가 뭔 걱정거리가 그렇게 있는지 힘이 빠지고 힘들다고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문제 없는데 엄마 감인 반응 아니야? 응? 아, 시집을 못하러 보냈어. 엄마 데리고 살지 그냥. 응? 그건 엄마가 너무 오버센스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러지 부부가 애 낳고도 이혼하고 사니 많이 하는데 뭐 이제 1년도 안 됐다며 엄마가 그렇게 저기야. 엄마가 엄마 집착 아니야? 딸 보내놓고 나니까 허전한 마음에 엄마 더 난리 유거를 떠는 거 아니야? 엄마들 다들 그렇죠. 딸 옆에 있고 싶은 건 다 똑같잖아요. 딸 옆에 다 있지 않아요. 더 오히려 엄마가 옆에 와갖고 응? 더 부부간의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게 부모들 때문에 더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는 거야? 응? 그냥 엄마도 엄마 일이 있으니까 엄마 일을 하시는 게 낫고 딸이야 뭐 엄마한테 큰 문제 얘기 안 했잖아. 얘기했어요? 사이 바람 났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힘들다고. 이 사이 그렇게 바람 함부로 필 사람 아니야. 되게 우직한 사람. 바람 안 피어요? 그래요. 우직한 사람이고 이 사람 제복도 있고 머리도 염색하고 이 대주가 올해는 용띠들이 살아나는 운세예요. 근데 이 대주 뭐 용띠라고 다 살아나진 않지만 얘가 변동 변화가 들어와요. 이 사익도. 그래서 문서를 찾고서 이 대주도 조금 상반기까지 올해는 좀 답답하지만 가을부터는 얘가 대기라라 그랬어. 내년 가면 더 좋아. 후년 가면 더 좋아. 응?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응, 사이 괜찮아요. 엄마 사이한테 잘해. 어? 나중에 사이한테 용돈이라도 받아 먹으려면. 근데 뭘 문제성이 없는데 엄마 혼자서 그냥 옆에서 못 떠서 안달이야. 그럼 좀 이렇게 뭐 바로 옆에는 안 가더라도 저 한 10분쯤 떨어지는 거리 같은데. 이 엄마 정신 나갔네 진짜. 여태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면 데리고 살든가. 엄마가 이혼하고 엄마 혼자서 고독하게 사니까 엄마 그냥 망상증이야 망상증. 딸 그러면 더 귀찮아.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짜증내는 거야. 어? 그럼 옆에 안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음식만 한 번씩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아니 그거야 엄마 알아서 할 부분이. 그 음식을 갖다 주기 10번을 갖다 주고 20번 갖다 주다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여기로 가지 말라 이 말이야. 엄마가 가면은 더 애들이 귀찮아하는데 왜 자꾸 못 가서 안달이에요. 좀 딸이 엄마 집에 자주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좀 우리 집에 좀 자주 오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사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딸이라도 좀 왔으면 싶어서. 그러니까 딸이 엄마하고 통화를 안 하려고 하겠지. 자꾸 엄마가 이러니까. 어? 네. 그냥 자식을 품 안에 끼다가 내보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살다 보면 엄마 싸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엄마를 왜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어 엄마? 이혼... 응? 야, 어떻게 아셔? 네 이혼했어요. 저 그냥 뭐 성격 안 맞아서. 그치? 예. 애 낳고도 이렇게 이혼하잖아. 그러면 얘 DNA가 엄마 핏줄 닮고 아빠 핏줄 닮았어. 얘라고 안 그러란 보장은 없지만 살다 보면 위헌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엄마가 괜히 가서 더 분란을 만들면 안 돼. 엄마 그러고 엄마가 이 딸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게 있고 눈치 보고 엄마 지금 이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호두갑 떠지 마시고. 우리 딸이랑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예 없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해 자꾸 몇 번씩. 예. 답답하게 진짜. 예,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엄마 인생이라 생각해. 딸한테 짐 안 들려면 자식 얘 하나죠. 어? 얘 하나니까 엄마가 뭐든지 얘한테 다 엄마가 포커스로 맞추고 어? 목을 매는 거야. 얘 이러는 게 부담이야 엄마. 딸 없이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고. 아, 답답해. 엄마가 이딸 그냥 잘 살아. 예. 잘 살고 엄마 내버려 둬. 예. 얘가 힘들면 엄마한테 말할 것이고 반찬이 없으면 엄마한테 부탁할 것이고 엄마가 필요하면 오라고 할 것이고 그럴 건데 오란 말도 안 하고 반찬 해다 달란 말도 안 하고 엄마 필요치 않다는데 엄마가 가고 싶어서 안 달리고 어? 엄마 같은 시어머니 있으면 피곤해서 살겠냐? 그나마 친정 딸이니까 망정이지. 사이도 엄마 피곤해. 응? 예. 아셨죠? 예. 어? 예. 알았죠? 예.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없으면 여기서 끝낼게요. 알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네.